공기야. 추워서 그런가 보다. 넓어지니까 단점이 오픈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문이 있어서 저희 원래 기존 샵으로도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셀프 네일을 하고 가니라 여기가 이렇게 더러운데 이 공간이 문인데 지금 이 앞쪽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손님들이 자꾸 눈이 마주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저번에 이케아에서 샀던 그 조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저희 이번에 신상 유트파스텔 라인을 그냥 놨고 옆에는 크리스마스. 저 뒤로 보이는 요게 이제 가습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쫙 진열대를 뒀어요. 요런 느낌으로. 역시 메인은, 메인층은 조금이지만, 우리 디오 슈블링 젤을 제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놨고요. 나머지는 손이 많이 가는 거를 이쪽에다 놓고 좀 잘 안 가는 거 여름 컬러는 저기 끝 쪽에다가 놨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스피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이패드로 켜고 끄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는 또 공기청정. 저기는 탕비실이고요. 저희가 쉬다가 커튼 치고 후다다닥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엄마가 보시면 깜짝 놀라겠는데? 이 친구 이거 얼었네. 죽었다. 죽었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패디존도 아직 다 꾸미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뒤에 창문이 좀 거슬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도기를 닦고요. 여기 위에 이것도 다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스탠드라던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수정을 해나갈 생각이고 이건 히터예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고객님들 오시면 행거. 행거에다 옷을 걸고요. 또 여기 포인트가 이 펜던트 등이랑 쭉 끝에 있는 저 펜던트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좀 등들을 포인트로 이렇게 많이 좀 뒀어요. 저 자갈도 못 보던 흰색이 추가됐죠? 저것도 조금 섞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묘해 원장님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신상. 글씨가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닌가요? 바로 까볼게요. 어머, 들어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에 쓸 수 있는 그런 글리터인데 이걸로 심플 네일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컬러 위에다가 톡톡 얹어주기만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밑엔 짜잘짜잘한 게 좀 섞여 있어서 톡톡톡톡톡 쳐서 흔들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글리터들은. 이건 품절이었다가 다시 추가 입고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받은 상품이랑 얘만 이렇게 띠칸이 온 거거든요. 정말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템이에요. 제가 원래 주문했던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고 진주. 이런 진주가 겨울 되니까 너무 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샀고 이것들도 좀 이렇게 샀습니다. 미니 버전과 그냥 버전.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애들을 샀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니퍼를 하나 샀고요. 이거는 이번에 그 빗개비 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컬러를 샀습니다. 핑크랑 베이지 톤은 다 산 거예요. 요거는 자주 쓰는 거, 이것도. 큐티클 지혈제랑 그리고 오로라 퀸 펄인데 이게 골드 컬러거든요? 요것도 자주 써서 하나 더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은데 샤이닝 플레이크 글리터. 오, 이런 거 예쁘죠?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샤랑. 어, 루돌프 머리다. 루돌프 머리 귀여워. 어, 약간 뒤집어진 거 약간 니퍼 같지 않나요? 아닌가? 요즘도 바빠가지고 다 뜯어서 쓰다가 남은 게 요거밖에 없네요. 요만큼만 언박싱을 할게요.
아빠가 사주신 삼성 청소기예요. 무선이어가지고 편해요. 근데 이게 모든 수화나 파츠 이런 걸 다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한번 물티슈나 빗자루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짜잘짜잘한 먼지들만 흡입할 수 있어요. 여기 스톤이 들어갔는데 빨아들이긴 하는데 고장 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여기는 저희 수강룸. 수강은 1대1로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명 앉고요. 여기는 그냥 짐 같은 거 두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스탠드랑 저 뒤에 뽁뽁이는 이제 좀 이따 오셔서 정리하실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이랑 틀어야지.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밤에 먹어줘야 돼. 그리고 요즘 읽는 책입니다. 생각의 시크릿.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아직 한 이만큼 읽었나? 책갈피가 어디 갔지? 하여튼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시크릿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보면서 먹고 자보겠습니다. 이번 여행하면서 마이크를 또 내긴데 너는
이번 여행으로 돈 많이 벌어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돈은 아껴 좋잖아요. 그걸 딱히 아끼지도 않았어. 밥 먹을 때마다 되게... 안 펴지고 안 펴고 이렇게 그냥 쏙 맞아요. 펴지면 안 돼. 담요도 샀어요. 조금 조그만 사이즈로. 이육제 파우더 스푼. 물색 봐. 레몬 같아. 예쁜데? 되게 조금만 넣어도 되네. 난 뜨겁지 않게 받았는데. 아, 뜨거. 뜨거? 응. 내가 손을 넣어서 그런가 보다. 발이랑 다른. 발이 싫어서 그래. 응. 이거는? 아, 우리 형 목줄 그래 아까. 우리 형 수가. 뜨거. 일단 그렇게 계세요. 이게 빵을 먹고 있어. 빵을 먹고 거기 옆에 있는 담요를 덮어요. 이게 네거 아니야 빵? 아, 갖고 왔어. 아니, 전자레인지 있는데 저기 한국 대표 돌려먹으면 맛있는. 엄마 목 밑까지 나오고 있어. 벗을까요? 발로 여기 살짝 눌러주세요. 사실은 학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발이 너무 빨개가지고.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여기 약간 발이 일자가 돼야지 좋단 말이지.